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폼에커스입니다. 오늘은 아두이노와 아두이노 여기 가스 센서 이런 가스를 뿜어내면 그 가스를 경보 장치죠. 가스 센서. 여기는 부저. 그리고 요거는 제가 키트 만든 거 중에서 여기 LCD 글씨가 나올 수 있는 LCD를 이용해서 가스가 인식이 되면 여기 부저가 울리고 여기에 글씨가 이제 뜨는 거죠. 여기는 지금 세이프라고 떠 있는데 가스가 이렇게 딱, 가스가 노출이 되었거나 가스가 인식이 된다. 그럼 여기에 뭐 위험하다, danger, 위험하다 이렇게 뭔가를 글씨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뭐 피해라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여기다 표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 쓰는 가스인데 얘를 이렇게 누출을 시키면, 가스를 누출시키면 부저가 울리고, 불도 켜져요. 불도 켜지고 여기에 뭔가 글씨가 뜨겠죠. 입력해 놓은, 프로그램 해 놓은 뭔가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스를 누출시켰을 때뭐 LED가 깜빡이거나 그리고 부저가 깜빡깜빡 뭔가 이렇게 소리를 반복적으로 뭐 멜로디를 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 있는 거죠. 글씨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글씨로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타나요.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스가 지금 안전한 상태죠. 근데 가스를 누출을 시키면 이게 지금 소리 들리나요? 아주 작게 소리가 들리는데 깜빡깜빡하면서 얘도 지금 소리가 들리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스를, 가스가 없네. 잠시만요. 깜빡거리죠? 깜빡거리면서 삑삑삑삑 소리가 나고, 여기 지금 디스플레이 보면은 지금 데인저라고 또 있죠. 데인저. 자, 데인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가스가 거의 없네요. 자, 삑삑삑삑거리면서 지금 저기 디스플레이 보면 데인저 시큐레이터 뭐 이렇게 나왔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거를 이제 뭐그어 요게 지금 제가 이제 그 에두이노라는 그 키트를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해보는데, 또 거기 사이트에서 이 구성을 딱 이렇게 그 소스 코드도 공개를 해놓고 해서 할수 있게 해놨네요. 다른 사이트, 다른 데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잘못 찾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소스도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너무나 좋네. 그래서 이런, 참 소스를 뭐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는 뭐 원하는 대로 핀 번호를 연결시키고, 뭐 부저를 핀 번호 그대로 연결하고 LCD를 연결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프로그램 소스를 어떻게 짜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스들이 인터넷상에 무료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을 또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글씨 뭐 이렇게 뭐핀 번호를 바꿀 수도 있고, 소리를 뭐 다른 소리로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 LED를 좀 효과적으로 따로 변경을 시킬 수도 있고, LCD에서 표시되는 글씨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참고한 사이트는 그 더보기 설명하는 코너에다가 이렇게 그 공유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런 부분들은 아닌 거고, 여기는 LCD만 이용한 겁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게 한번 뭔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